보기에는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너무 넘치는 상대가 나에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의심한다는 눈치를 채게끔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. 네.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특별히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녀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네네네.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아, 넘치는 상대가 자기한테 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.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? 저도 사실은 총각 때 넘치는 상대가 저한테 아 호감을 많이 보였거든요. 진짜요? 네. 예. 뒤끝은 없으셨고요? 근데 결혼까지 가던데? 아 그럼 결혼까지 가네. 아이고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결혼한 사람으로 자 이제 난리가 많고 탈도 많다는 황혼녀의 고민 베스트 5 알아보고 있는데 황혼남의 고민을 해결해봤잖아요. 이번에는 황혼녀입니다. 네. 어떤 사연일까요? 동상이몽 로맨스. 이거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? 어떤 내용이죠? 네. 꽃이에요. 아우 예쁘긴데다. 이 세상 어떤 꽃보다 애자씨가 제일 고맙습니다. 얼마 전 5살 연하남과 설레는 만남을 시작한 애자씨. 애자씨. 네? 눈 한번 감아. 왜요? 뭐 또 주시게요? 하지만 남자의 지나친 애정 봉쇄에 부담스럽기만 한 애자씨. 식사 맛있게 했어요? 네. 그럼 우리 이제 데이트하러 갈까요? 아, 그럼 영화 구경할까요? 에이, 그런 게 말고 저기 좀 쉬었다. 어디요? 어! 아유! 아! 우리 희나야 뭘 그러세요? 저 먼저 갈래요. 애자씨! 애자씨, 애자씨, 아 이거 번번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? 아니 늙어서 뭐 이렇게 튕겨요? 그럼 남자는 뭐하러 만나요? 아유. 급기야 잠자리 요구까지 서슴지 않는 남성. 만남은 번번이 싸움으로 끝나고.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좋아한다고 절대 이런 데 가면서 발작은 안 껴 나는 솔직히. 절대 안 껴. 너무 부담스럽고 좀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스킨십을 요구하는 남성과 말벗이 필요한 여성, 동상이몽 황혼 커플의 앞날은 과연? 그 남자분이 너무 네. 적극적이신 것도 있었지만 네. 솔직히 남녀간의 관계가 좀 더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이런 건데 혹시 좀 너무 튕기시고 그런 건 아닌가 좀 몰라. 그야말로 예. 들이대시는 남성분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너무 들이대세요. 네. 네. 너무 튕기시는 네. 것 같기도 한데. 아니, 너무 성급하게 보면서... 하신 게 아닌가요? 네? 너무 성급하게 요구하신 게 그러니까요. 아닌가요? 이건 아마 의견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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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성들 네.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셔도 네. 여성들이 성적인 욕구가 뚝 떨어지는 반면에 남성들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되거든요. 아, 유지가 예. 되고 또 남성들이 네.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네. 우리가 먼저 몸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 마음이 더 가까워 가까워질 것이다 네네네.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큰 착각입니다. 여성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. 어허, 또 특별히 네. 여성들이 네.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폐경 이후에 성교 통증이라든지 질곤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성욕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네. 마음으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내가 성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네. 그 안에 정액이 차올라요. 차오르면서 이걸 또 배출하고 싶기도 하고 또 친밀감을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욕구가 서로 딱 부딪히게 되는데 네. 충분히 서로를 고려해주지 않으시면 오히려 사랑하려다가 관계가 네. 더 억울해질 수도 있겠죠. 그건 뭐 20대 때랑 뭐 큰 차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네. 이번 사연에 있어서만큼은 보니까 정말 그 남성분들 여성분들의 표정이 엇갈렸어요. 한번 의견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떡하게요? 네. 네. 살짝 좀 밀당이 있었잖아요. 화면에서 네. 보시다시피 네. 남성분의 입장을 이해하시면 O를 그렇지 않다면 X를 네네. 들어주시면 그러면 남자 애정 표현 난 네. 이해된다 네. 하시는 분 이제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. 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. 난 이해된다. 아 괜찮다. 근데 앞에 우리 네. 여성 어르신께서도 하나 네. 들어주셨어요. 예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자 그러면 네, 잠깐, 한번, 예.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예. 예. 남자들 입장은 이해는 해요. 네네. 네. 이해는 하고 네. 또 우리나라 남자들이 거의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예, 예. 그런데 예. 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건 또 싫어요.